아,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부동산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정말 올라가는 환경인가라고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자, 일단은 뭐 당장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구나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는 그렇죠. 양도세 중과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들이 실질적으로 뭐 정부 여당 쪽에서 어느 정도 완화의 어떤 제스처는 있었지만 실제 이게 행동에 아직 옮겨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뭐 6월 1일부터 일단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부동산은 좀 하기 어렵겠구나 하고 뭐 이렇게 그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더구나 이제 뭐 공급도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면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6월 들어서 이런 양도세 중과라는 것들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는 이것. 야, 정말 뛰고 또 뛰는 이 서울 부동산. 정말 네,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그 이유를 분석하기 전에 늘 팩트 체크,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면밀하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상승세다. 이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좀 특이점은 뭐냐면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승폭이 지금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많이 높게 뛴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걸어가면서 올라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막 뛰어가는 이런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지금 4주 연속 지금 0.1% 지금 주간 상승률 기준이에요. 자, 이 0.1%라고 하는 주간 상승률이 이사 공급 대책 나오기 직전에 야, 이거 올라가도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그 공급 대책이라는 엄청난 양의 뭐 공급을 발표하는 이것을 촉발시켰던 그 수준의 상승률. 이게 지금 0.1%거든요. 자, 근데 지금 0.1%가 지금 4주 연속 지금 계속 상승세예요. 자, 이게 16주 만에 또 가장 높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나 그림을 그리자면 이사 대책 직전에 0.1%까지 갔던 게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상승은 계속했지만 상승폭 자체는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가 지금 6월 1일 날 양도세 중과라든지 또 뭐 주택임대차 3법도 이제 완성이 되고 뭐 종부세 강화되는 이런 것들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그렇죠. 지금 4주 연속 0.1%로 V자 반등을 했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좀 깜짝 이렇게 좀 상승하고 나중에는 또 뭐 좀 조정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4주 연속으로 지금 0.1% 이렇게 상승 랠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자라면 자, 일단 압구정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달에 그렇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요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자, 우리가 보통 풍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강남을 누르면 강북이 올라가고 강남, 강북, 서울 전 지역을 다 누르게 되면은 이것이 경기나 인천 같은 수도권이 올라가고 자, 뭐 여기까지 수도권을 다 눌러 버리면 이것이 지방 광역권까지 이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풍선 효과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강남 안에서도 동별로 이렇게 그 좀 세부적으로 아예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강남 안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 쪽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니까 지금 최근에 서초 그러니까 뭐 반포 같은 이런 지역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 3주 연속 지금 0.18%. 그러니까 평균 상승률이 0.1%인데 0.18%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지역마다도 지금 편차가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강남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매매 시장은 그래도 그냥 전세 시장에 비하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전세값 같은 경우에, 야, 2019년 제가 그 7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9년 7월 첫 주부터 전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자, 그런데 이 상승세가 2020년 7월, 지금 2021년 7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이렇게 무려 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102주, 그러니까 2년 102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전세 시장은 또 더더구나 입주 물량에 있어서도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금 4만 가구 입주인데 지금 올해는 이제 3만 가구고, 그렇죠. 내년은 또 2만 가구로 입주 물량이 더 줄여. 특히나 이걸 지금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강동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도 강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한 4천 세대 정도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래도 그나마 다른 주변들이 전세난에 많이 힘들 때 강동은 그나마 좀 안정적이었는데, 자, 이제 강동 마저도 입주 시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4천 세대 입주가 다 끝나고 나니까 바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4억 정도 전세했던 게 지금 8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전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16주 만에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서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렇죠. 반포 2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0.39%라는 거의 뭐 한 4, 5배 정도 이런 또 수준까지 가고 있어서 지역마다도 힘든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전 지역으로 좀 서울 안에서 전 지역으로 다시 이게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전 품목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일단 뭐 청약시장이라는 거는 새 아파트잖아요. 자, 이 지금 거의 청약을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무려 올해 청약 경쟁률이 115대1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서울은 기억하시겠지만 뭐 2, 3년 전, 3, 4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거의 한 자릿수가, 그러니까 뭐 10대 1도 잘 없어요. 뭐 한 3, 4대 1 아니면 어떤 경우는 미분양이 나기도 하고 이제 이랬었던 게 이제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15대 1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너무나 지금 뜨거운데 이것이 2015년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파트 쪽의 청약만 지금 뜨거운 게 아니라 지금 또 하나는, 자, 강남이에요. 물론 강남은 집값이 비싸죠. 자, 그런데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전용 40제곱미터, 우리가 전용 40제곱미터 하면 초소형 주택이에요. 우리가 보통 1.5룸이다, 2룸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고, 자, 더더구나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다세대주택 빌라라고 하는 바로 이런 주택 유형이거든요. 자, 그런데 강남의 전용 40제곱미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려 15억에 분양을 했는데 자, 이게 완판이 됐다라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40제곱미터가 지금 뭐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 같은 경우가 한 그 13억 정도의 거래가 됐을 때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게 그 뭐 한 원룸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이 13억이 넘어가냐.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도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가가 15억 원인데도 완판이 됐고, 지금 이쪽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고 24억까지 됐는데도 다 완판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기사를 그대로 옮겨놔서 신문 기사를,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 집도 안 보고 사가요. 네. 뭐 강남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 놀랍게도 이 기사가요, 뒤에 보면 도봉구. 자, 보통 우리가 도봉구라고 하면 전통적인 투자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 있는 집을 그렇게 집도 안 보고 사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파트냐? 아니에요. 도봉구에 있는 빌라가 동났다. 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봉구에 있는 빌라를 경상도, 전라도, 서울 분들도 아닌 외지 분들이 올라와서 집을 안 보고 사가는, 물론 지금 강북 쪽에 이런 그 재개발에 대한 또 그 수요들이 지금 뜨겁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거죠. 뭐 그냥 주택 유형에도 관계가 없고 지역에도 관계가 없이 엄청나게 지금 뜨거운 시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이유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보면 자,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시중 유동성, 전대미문의 통화량 증가가 이런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결국은 돈에는 장사 없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유동성에는 이 유동성 시장에서는 아무도 이걸 뭐 규제가 아무리 나와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돈이 늘어나서 내가 이 현금을 가지고 좀 더 안전한 그 자산으로 파킹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안전자산으로 파킹을 하는데 부동산, 그것도 더더구나 서울에 있는 부동산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는데 문제는 공급 부족. 뭐 청약해서 사고 싶은데 집이 없는 거예요. 자, 더더구나 양도세 82.5% 시대다 보니까 매물잠김. 안 파는 거죠. 양도세를 82.5%씩 내고 어떻게 팔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돈은 넘쳐나는데 물건이 없어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자, 더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구의 전용 40제곱미터 1.5룸 2룸 정도 되는 게 15억에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바로 1, 2인 가구들이 최근 5년 동안 무려 237만 세대가 이야 어마어마하죠. 이제 1, 2인 가구가 뭐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까 자 이렇게 1,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것을 지금 또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거죠. 자, 상승 요인들이 뭐 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또 4%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시장이 지금까지 계속 힘들다,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다 했던 거는 바로 이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시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거시경제 자체도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방 요인 자체가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상승 요인들은 가득한데 하방 요인은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뭐 하방 요인 이런 것들조차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이런 상승세들은 계속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